그야말로 역대급 데뷔전이었습니다. FC 미드필더는 한국 시간 22일 새벽 덴마크 헤닝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1라운드에서 흐비도브레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천금 같은 결승골의 주인공은 공식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이었는데요. 조규성은 후반 11분 파울리뉴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 다이빙 헤더골을 넣었습니다. 마치 지난 피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가나전골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실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깜짝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가나전에서 헤더로만 두 골을 몰아친 그는 무명 선수에서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탁월한 위치 선정과 골 마무리 능력이 유럽 클럽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었는데 그 면모를 제대로 발휘한 것입니다. 후반 11분 우측에서 날카롭게 크로스 기회가 생기자 조규성은 민첩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떼어내며 빠르게 전방으로 이동했고 강력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조규성의 존재감은 득점에서만 빛나지 않았는데요.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22분 미트윌란의 코너킥 공격 과정에서 조규성은 골키퍼 바로 앞에 위치해 시야를 방해하면서도 높게 점프해 득점을 노렸습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날카로운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또 전반 27분에는 부드러운 터치로 슈팅 각을 잡았지만 무게 중심이 무너지며 슈팅까지 만들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또한 최전 방에 머무르기보다는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준 뒤 전방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스스로 롤 모델로 꼽았던 해리 케인의 플레이를 연상시켰습니다. 후반 22분에는 위협적인 헤더, 후반 26분에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추가 공격 포인트를 노렸습니다. 완벽한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후반 28분 교체로 물러났습니다. 경기 후에는 결승골의 주인공답게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조규성은 슈팅 4회, 볼터치 33회, 패스 정확도 77.8%, 키패스 3회, 크로스 1회, 경합 6회 중 2회 성공, 공중볼 경합 6회 중 2회 성공 등을 기록하며 평점 7.8점으로 팀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규성은 경기 종료 후 팬들과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팬 서비스까지 진심이었던 조규성에 미트윌란 팬들도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조규성은 데뷔전을 치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 득점도 해서 더 기쁘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있고 앞으로의 경기에 집중하고 덴마크 축구에 적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데뷔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규성은 지난 11일 K리그1 전북 현대를 떠나 미트윌란에 입단했습니다. 애초 축구 팬들은 조규성의 선택에 의아했습니다. 월드컵 활약 후 여러 유럽 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중 잉글랜드, 독일 클럽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덴마크 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리그에 속한 팀들입니다. 하지만 최종 행선지는 미트윌란이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규성은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유럽 무대의 데뷔전이었음에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는 결승골로 미트윌란 팬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데뷔전이었습니다. 터키와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에 입성한 김민재처럼 조규성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길 원하고 있는데요. 조규성은 당장 덴마크 리그에서 유럽의 문화와 템포에 적응하며 유럽 정복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국내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부상 정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데뷔 무대였던 르아브르 팀과의 경기 중 햄스트링 부위를 만지며 교체됐는데요. 이강인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였기에 엘리케 감독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화면에 드러났습니다. 팬들은 이제 시작인데 부상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걱정과 함께 경미한 부상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저널리스트이자 기자인 압델라 보우마는 트윗에 이강인은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다만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교체 아웃 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현지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강인의 플레이를 직접 처음 본 프랑스 팬들이 이강인에게 매료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시아 투어 명단에 이강인은 포함됐습니다. 지난 3년 내내 단 한 번의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날따라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햄스트링보다는 단순 타박상이라 봤는데 아무튼 잘 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시즌인데 햄스트링 상태로 아시아 투어 강행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음. 이날 경기 보면 상대팀 선수들이 반칙을 많이 했죠. 이강인도 위험한 반칙 여러 번 당했고요. 전 장면이 스프린터를 했을 때라 햄스가 아닌가 했는데 최상의 결과네요. 분명 이강인은 그날 경쟁력을 보여줬고 충분히 코치진 눈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가 여럿이 달라붙어도 여유있게 볼을 간수하고 연계하는 건 말 그대로 이강인만 보여준 클라스였죠. 이만해서 다행 리그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반대로 강인이가 휘젓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칠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휴 다행이네요. 다시 보기 여러 번 해보니 상대방 무릎에 우측 허벅지가 두 번 정도 부딪히더라고요. 타박상으로 통증이 느껴졌나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진출 우위를 보이고 싶어하는 일본이 한국의 압도적 메가 클럽 진출 소식에 몸이 다른 모양새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자국 선수들의 B클럽에 대한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 전적을 통해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봤는데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며 세계적인 B클럽에 공식 입단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일머니로 무장한 맨시티에 카마다가 영입될 가능성을 놓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인데요. 프랑크푸르트의 중요한 자원인 카마다는 재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끝나 프랑크푸르트는 다급해 보입니다. 이젠 이적료를 받지 못하고 내보내게 생겼는데요. 영국 HITC는 지난 11일 카마다의 재능은 대단하다. 충분히 EPL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정말 지능적인 선수다고 평하면서 카마다의 이적설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카마다의 리버풀, 맨시티가 경쟁에 합류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카마다의 SNS 갱신 빈도가 낮은 것과 맞물려 주변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유럽 축구 개막까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했다면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다. 패배 진단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며 활약 기대해봅니다. 펩은 실력 위주로 페어해 입단 후 늘어나는 선수도 많죠. 만약 맨시티가 진짜였다면 완전 발표 잘못했겠네. 메디컬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서프라이즈 입단 회견이든 발표가 있어도 시합을 할 수 없잖아요. 모처럼의 재팬 투어인데 진작에 결정되었다면 시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서 시합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경제 효과도 높다고 생각해요. 라는 김칫국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HITC는 일단 카마다에게 이적료가 들지 않아 매력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일본 애들 혼다 때부터 이적설로 세계여행하는 건 여전하네요. 토트넘부터 시작해서 이태리 B클럽 다 지나 잉글 맨시티까지 갈 수도 있죠. 일본 중계료와 광고료 등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데 크크크 마케팅 매출이 연봉의 5배 이상이 확정되면 영입 가능합니다. 팩트예요. 맨시티가 돈이 없는 구단이면 가능함. 맨시티보다 거지 구단도 많은데 맨유,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등등 밀란한테도 까였는데 맨시는 개뿔. 왜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이적한다면 포지션이 벤치 좌우윙어, 심지어 벤치 중앙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벤치 워머가 주 포지션일 겁니다. 크크 댓글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더 웃김이라며 비웃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일본인들이 한국 선수들의 B클럽 진출에 대해 열폭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수비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김민재로 인해 그것이 박살난 기분? 2. 구보가 올해 9골인가 넣었으니 이제 구보는 이강인을 완전히 발랐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박살난 기분? 3. 3대0으로 연속해서 이기면서 일본이 완전히 격차를 벌렸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박살난 기분? 4. 얼마 전까지 터키리그 중국리그 선수라고 마구 조롱하고 놀리던 김민재 선수가 스텝업하니 받은 충격. 5. 한국 선수들이 사우디, 중국 등으로 주로 진출하다가 갑자기 유럽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제2의 김민재, 이강인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상 시온TV였습니다.